뉴욕 증시는 미국 소매 판매 실적 증가로 오름세를 보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제조업 지표의 영향으로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만이 0.08% 상승했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더인 론스타 펀드가 외국 외환은행 지분 51%를 하나금융그룹에 매각하는 데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이나 전통 삼정가의 반경 500m 이내에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이 제한됩니다.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여파로 전국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963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0%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출발선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미국 정부의 경기 부양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표가 혼조세로 전개가 됐습니다. 소매 판매 관련 지표는 호조를 보였지만 제조업 관련 지표는 조금 시장의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우지수만이 소폭 오르면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증시 어제장 같은 경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에서만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름세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세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마감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소폭 오르면서 1913.81로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률은 0.04%에 불과했고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했지만 기관들의 매물도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한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관망세가 나왔습니다. 보험과 금융업종 쪽으로는 상승세가 나왔고요. IT 업종 쪽으로 이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가 4% 가까이 오르면서 80만원대를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나흘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GDP 성장률이 0.9%를 기록했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일본 증시 역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GDP 상승률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불이가 되고 있는데요. 1%대 상승률을 보여줬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1% 넘게도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가 좀 과도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상승 반전했습니다. 1% 가깝게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만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률은 0.08%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미국 증시 상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이죠. 이학인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대 지수 흐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만이 소폭 올랐는데요. 시장에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있는 듯 보여요. 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양적 완화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에 미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뉴욕 주가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15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9.39포인트, 0.08% 상승한 11,201.97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1.46포인트, 0.12% 하락한 1,197.75를, 나스닥 지수는 4.91포인트, 0.19% 하락한 2,513.3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가운데 JP모간, 캐터필라, 트래블러스 등 11개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S&P 500의 주요 업종 가운데서는 금융, 유틸리티, 통신주가 오른 반면 원자재주와 에너지주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G20 정상회의 때에도 약간 비난 섞인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미국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 술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 의원들이 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고요. 이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했다죠. 네네네. 공화당 의원은 아니고요. 네. 네. 전직 공화당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경제 전문가들입니다. 이들 경제 전문가 23명은 23명은 공동 서명한 서한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에게 양적 완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기준금리가 1년 넘게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또 다른 자산 매입 계획은 금융시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명한 인사 가운데는 세계적인 헤지펀드인 AQR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창업자 클리프 에스니스와 존 테일러 스탠포드 대 교수, 드글라스 홀츠 이킨 전 의회 예산국 이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공화당의 경제 브레인들이 양적 완화를 정면으로 반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채 수익률은 급등했습니다.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14BP 상승한 2.93%로 지난 8월 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2년물은 52BP나 상승했습니다. 네. 30년물은 11BP 오른 4.3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14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러한 채권 수익률 상승은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경제 지표는 또 혼조세를 보였어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예상으로 늘었는데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경제 지표 소식도 한번 정리해보죠. 네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는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10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2% 증가해 시장의 예상치인 0.7%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소매 판매의 호전은 연말을 앞두고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소매 유통주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삭스는 0.71%, 노드스트롬은 1.04%, 제이시페니는 0.19%가 올랐습니다. 9월 기업 재고 역시 0.9% 증가한 1조 4천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상 증가율 0.8%를 상회한 것으로 수요 증가를 예상한 기업들이 창고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반면 미국 뉴욕 지역의 제조업 경기는 예상 밖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11월 일반 경제지수는 -11.1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09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네, M&A 관련 소식도 있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이죠. 캐터필라가 뷰사이러스를 인수를 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도록 하죠. 네네. 세계 최대 건설 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러는 채광기 제조사인 뷰사이러스를 86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지난 1980년 이후 캐터필러의 최대 인수 합병입니다. 캐터필라는 내년 중반까지 거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거래로 뷰사이러스의 주주들은 지난 12일 종가에 32%의 프리미엄을 얹은 주당 92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주가는 각각 0.96%와 28.99% 올랐습니다. 또 세계 최대 스토리지 컴퓨터 업체인 EMC는 클러스터 스토리지 업체인 아이실론을 2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아이실론의 주가는 28.5% 급등했습니다. 네, 국제유가를 비롯해서 상품시장 이야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소폭 내렸고요. 금값은 다시 상승을 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네. 국제유가는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2센트 하락한 84.86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10월 소매 판매 지표 발표 직후 배럴당 1.17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뉴욕 제조업 지수가 예상 밖으로 마이너스권을 기록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반면 금값은 유럽의 재정위기 우려에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다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12월 인도분 금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0.2% 상승한 온스당 1,368.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이죠. 이학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조금 재미가 없어요. 네, 요 며칠 네. 보시면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예, 그런 네.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 추세를 또 놓고 보니까 지난 금요일도 그랬고요. 상승세가 어느 정도 나오다가 되밀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수급 주체별로도 평평히 맞서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옵션 만기 이후에 뭐 충격파가 아직까지는 좀 이어지고 있다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뭐 금요일 장이 목요일 날 종가 때 그렇게 뭐 빠졌는데 금요일 날 장 뭐 40포인트 이상 네. 상승을 했다가 하락 마감을 하면서 분위기 투자 심리 자체가 솔직히 50포인트 깨지는 게 금요일 날 깨졌다고 이제 좀 체감적으로는 네. 그 정도 나타난 것 같은데요.
월요일 날 어제 시장 자체도 아침에는 뭐 시가 자체는 좋았지만은 장중에 다시 마이너스 반전도 했었고 종가에 뭐 강보합으로 끝났지만은 네. 전강 후향이 이틀 연속 이어지면서 네.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좋아지지 않는 이런 시장이 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수급별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 목요일이죠. 네. 크게 던진 이후에 다시 한번 조금씩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양이 작은 건 아닌데 워낙 목요일에 많이 던졌기 때문에 그렇게 또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네. 최근에 계속 이어오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목요일이라는 뭐 특별 이벤트였죠. 어떻게 보면은 네. 예, 전혀 뭐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대형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출렁였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다시 뭐 외국인들이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뭐 상승 추세가 깨졌다기보다는 그냥 그 아직 뭐 조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네. 그 이벤트성에 대한 그런 악재는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좀 진정이 좀 대구가 돼 있는 분위기. 그리고 금요일과 어제 시장에서 네. 그 목요일 날 옵션 관련해서 손실이 터졌던 그 뭐 자산운용사의 물량이 좀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물량으로 인해서 시장의 장중에 전강 후약이 좀 나타났던 이런 상황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하면서 네. 시장은 아직까지는 상승 기조는 좀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는 이제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지난주 옵션 만기일 전까지 강하게 2000포인트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은 한 템포 네. 좀 쉬어가는 분위기. 네네. 그렇지만 2000포인트가 가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는 쪽보다는 가기는 갈 텐데 좀 시간이 생각보다는 조금 걸려서 도달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시장에 좀 깔려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쾌속 질주에서 어느덧 그 시선이 슬로우 스타트로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저희가 오늘장을 바라보면서 어떤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지 그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면 좋겠죠. 이번 주에 금통위 회의가 있어요. 예, 아무래도 네. 오늘 뭐 금통위 회의 있고 지금 오늘 또 현대건설 매각 관련해서 뭐 발표가 좀 있을 것이고 네. 지금 최근에 뭐 장이 흘러오던 분위기에서 약간 한 템포는 쉬어가겠지만은 아직까지 뭐 상승 기조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만큼 너무 네. 보수적으로 좀 보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네. 어제 시장 한번 훑어보시면은 어제 지수는 강보합으로 끝났지만은 오른 종목이 300 종목 빠지는 종목이 500 종목 이상이 빠졌기 때문에 네. 체감적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은 예,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수는 빠지지 않았다 네. 예,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어제는 IT하고 은행 보험주 빼시면은 전 종목이 좀 빠졌다고 좀 판단이 좀 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IT 업종에 대해서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온 지가 지금 한 달이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분기 때는 IT 업종이 올라와줘야지 2000포인트 간다고 저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네. IT 업종이 슬금슬금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네. 한번 기대를 좀 하시면서 IT하고 금융 섹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 충격 관련해서 뭐 자산운용사의 물량이 어느 정도 이제 출해가 거의 다 나왔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쪽 물량이 좀 다 소진이 돼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은 시장은 조금 더 강보합권으로 좀 오늘은 유지를 하면서 네. 좀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금통위 발표가 금리가 시장에서는 인상에 대해서 좀 기대치가 좀 있는 겁니다. 네네. 좀 올려서 좀 발표를 해주기를 기대를 하면 네. 여기 오늘 은행이나 보험주들이 가격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지 않더라도 시장은 그렇게 충격하는 점은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금융 섹터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좀 가지면서 오늘 시장을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업종별 현황을 바라보기 이전에 코스닥 쪽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스닥 쪽이 심상치 않습니다. 점점 내려가고 있고요. 500선 언저리에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예, 올해 내내 재미가 없었던 코스닥 시장이 네. 11월, 아니 10월 말 정도부터 이렇게 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조금 상승세를 좀 유지했었는데 지난주 옵션 만기일 때 거래소가 깨진 이후로 금요일 날 이제 코스닥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네.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은 다시 이제 뭐 올 상반기에 좋지 않았던 상승이 전혀 나오지 않고 횡보를 했었던 이런 시장이 좀 더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이 주도를 해서 가져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래소 대형주 쪽이나 이런 프로그램 관련 네.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네. 코스닥 시장은 다시 한번 조금 쉬었다가는 이런 템포를 좀 주는 이런 시기가 좀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코스닥보다는 아직까지는 코스피인가요? 예,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시장이 물론 변동성이 있어도 거래소 쪽도 있고 코스닥
시장도 있겠지만은 코스닥보다는 거래소가 변동성도 좀 적게 나올 것이며 네네.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에 지금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아졌는데 이렇게 되면 개인들의 물량들이 좀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네네. 되면 500포인트를 좀 하회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 네. 장중이라도 하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코스닥 시장은 당분간은 좀 투자하시는데 조금 네.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네. 네, 좀 좋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기존 보유자들 입장에서 뭐 코스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뭐 상품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다음에 코스닥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코스닥 종목들 저도 뭐 금요일 어제 시장 보는데 종목 분량이 좀 크게 터지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런 종목들을 좀 빨리 손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리가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많이 들어가지 않는 코스닥 시장에서 깨지게 되면은 개인들이 주로 이제 매매를 좀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개인들의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특히 뭐 코스닥 종목들 가지고 신용 매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런 물량들이 담보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물량이 기계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시장에 흘러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빨리 좀 손절하시고 시장을 좀 코스닥 시장에서는 약간 좀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전략을 병행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코스피 업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IT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거의 4% 가까이 오르면서 80만원대를 회복을 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IT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IT업종 조금씩 모으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 당장 뭐 계속해서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은 안 내린 게 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IT업종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서는 상당히 크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가격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인데 어제 뭐 삼성전자가 4% 가까이 좀 상승을 하면서 80만 원을 좀 돌파했습니다. 네.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경우를 좀 많이 본 적은 없는 경우인데요. 네. 네, 어제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하이닉스 장 초반부터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장을 좀 주도했던 업종으로 좀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옵션 만기를 끝나고 나서 시장이 변동성도 있고 출렁임의 이런 상황이 봉착이 된 상황에서 IT 업종이 좀 올라오면서 시장의 안정성인 하반 경직성에 네. 대해서 좀 IT 업종이 좀 제공을 해주면 시장은 1900포인트를 하회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거래소 쪽에서. 그러면 IT 업종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만들어주면서 2000포인트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번 시장에 흘러들어올 수 있게끔 네. 분위기를 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은 조금씩 좀 모아가는 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IT 업종이 그렇게 아직까지 뭐 가격 하락 디램이 가격 네. 하락세가 멈췄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네. 빨리 가격적인 상승세가 나오기보다는 어차피 찬바람이 불고 바닥이 확인이 되면 이제 반등이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올해 연말이 됐든 내년 상반기가 됐든 IT 업종이 한번 반등을 줄 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선침의 전략으로 조금씩 담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에 대해서는 꾸준히 가격 조정이 나오거나 네. 어제같이 뭐 올라오실 때 굳이 잡으실 필요는 없고 네. 어차피 어제 포인트에서 뭐 오늘 좀 더 갈지 오늘 빠질지는 좀 보셔야 되겠지만 다시 뭐 제자리권 조금씩 조정받았다가 가고 조정받았다가 가고 이렇게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조정 나오는 시점에서 조금씩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좀 오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도주로 여기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수급이 네. 그렇게 많이 돌아왔거나 이렇게 시장에서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줘야 되는데 주도적으로 네. 부각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연속적인 상승세보다는 네. 하루 이틀 올랐다가 뭐 다시 제자리 내려오고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돼서 완전 주도업종으로 부각이 됐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차기 주도업종으로 이제 부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을 선침매를 좀 하시라고 분할 매수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도주 하면 역시 자동차죠. 예. 자동차가 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어제. 네, 시장에서 뭐 자동차가 없으면 시장에 전혀 참여를 하고 있지 않는 네.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포트폴리오 비중에서도 50% 이상을 저번에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가 잠깐 쉬어갑니다. 물론 같이 갔었던 뭐 화학이나 네. 조선업황에 대해서도 어제도 조선업종도 대해서도 어제도 약간의 조정이 나왔는데 특히 화학이 최근에 좀 많이 깨지는 좀 하락을 네. 좀 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중국 관련 중국이 뭐 긴축 재정 이런 관련해서도 얘기가 언급이 되면서 중국 내에서가 좀 안 좋아질 거라는 이런 시장 반응이 나오면서 화학 업종에 대해서 좀 하락이 나왔는데 이런 업종들은 중국이 긴축 재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게 되더라도 네.
업황 자체가 뭐 훼손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중에서 특히 뭐 효성 같은 거 보시면은 네. 20% 가까이 뭐 가격 조정이 나왔거든요. 네. 예, 이런 종목들 한 번씩 단기 낙폭과대로 인식하셔가지고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자동차 업종은 이제 지금 환율도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와서 지금 1,100원대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물론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네.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내년에는 다시 자동차 업종이 부각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있을 것 같으니까 주도 업종에서 아직 제외를 하지는 마시고 네.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있을 거라고 그냥 인식만 하신 뒤에 네. 나중에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는 자동차 업종을 다시 한번 매수하셔도 내년 장에서는 자동차 업종이 다시 주도 업종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정말 좀 관심 가지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효성을 비롯해서 이 화학주들에 대해서는 뭐 단기 낙폭 과대주를 한번 노려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렇다면 그 예로 효성을 놓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 차트를 잠깐 봤는데 네네.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좀 예.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예, 지금 최근에 좀 가격 상승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는데요. 네. 물론 지금 60일 이평선을 깼기 때문에 차트상은 약간 불안한 감이 있는데 네. 업황이 그렇게 뭐 변화가 됐거나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뭐 태양광이나 뭐 조선이나 포트폴리오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분산이 되어 있는데 네. 외국인들의 뭐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으면서 가격이 지금 추세적으로 좀 올라왔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뭐 한 2만 원 가까이 넘게 빠지면서 가격 조정이 그렇죠. 상당히 나왔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은 중국이 지금 최근에 중국 긴축 조정 관련해서 화학 업종에 대한 좀 부담들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지금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네. 이런 대형 종목들이 아직까지 외국인이나 기관 중에서 물량이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나왔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60일선을 회복하는 게 만약에 확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선 확인이 되면 회복하는 게 나오면은 한번 매수 가담을 한번 해보셔도 네. 이익 실현에서는 나쁘진 않은 전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저희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투자에 임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오늘 IT 섹터가 연속적으로 좀 올라와 줄지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오늘 지표 발표, 금통위 발표하고 현대가스 매각 관련해서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시장이 흘러나오는 이제 뭐 금융주들, 네. 은행 쪽에 M&A 관련 뭐 이런 발표들이 좀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 좀 변수가 시장에서는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이런 변수들을 분명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금리가 만약에 동결이 될지 인상이 될지는 시장에서는 인상 쪽으로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지만 네. 만약에 또 의외로 동결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이 약간 좀 출렁일 수도 있고 기대했던 네. 금융 섹터가 약간 쉬어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오래 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래도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오늘은 IT 섹터에 대해서 분명히 좀 관심을 갖고 IT 섹터가 올라가게 되면 강은 강박으로 끝난다고 좀 판단을 하시면서 예, 긍정적인 시장으로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관심 종목도 IT 업종에서 나왔나요? 예, 제가 뭐 LG 디스플레이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난주에 워낙 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가격이 좀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IT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네. 이번 주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한 주 더 가져가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물론 매수 단가는 어제 종가가 38,400원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어제 종가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어제 차트상 저가가 나왔던 37,150원, 한 37,000원권이 깨지면은 손절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여기가 아무래도 매물대 하단이고, 네. 37,000원이라는 심적인 좀 지지가 좀 될 것 같기 때문에, 37,000원이 깨지면은, 손절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10월 말에 고점을 찍었던 41,500원을 제가 1차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도 제가 그랬지만, 지금 IT 섹터에 대해서 계속 시장의 관심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가격이 그렇게 세게 가지 않는다. 네. 그렇다면 주도업종으로 부각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손절가를 분명히 상당히 낮게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네. 매수가가 38,400원 이하로 말씀드리는데 손절가 37,000원이면 한 3-4% 빠지면 제가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꼭 지켜주시고 물론 네. 이 손절 가격은 종가상입니다. 네. 장중에 빠지는 거 말고 종가가 37,000원이 깨지면 손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예,
만약에 주도 업종으로 빨리 부각이 안 되면서 가격이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면 손절하시고 다른 섹터로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상당히 낮은 가격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말씀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매 최천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 테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김지롱 실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시장을 바라보니까 이 IT 업종, 금융 업종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추세 자체가 다시 이쪽으로 힘을 좀 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김 실장님께서 예전에 이와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2주 전부터 이제 IT와 금융, 특히 은행 섹터에 좀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11월 들어서면서 이제 시장 상황이 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동안 시세가 많이 났던 고가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저평가 IT 금융 섹터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2주 전에 이제 IT 섹터 그리고 지난주에는 은행주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아직도 네,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련 뉴스와 함께 이런 IT나 은행주 한번 추천 겸 기존 종목 리뷰 한번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뉴스는 이제 연기금이 자동차 팔고 IT 금융주에 베팅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기존에 이제 연기금 부분은 저도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이 네, 제 논리와 근거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그동안은 여태까지 큰 매수세를 안 보여주고 있다가 다시 지수가 약간 불안한 상황이 나타나자 다시 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IT주와 금융주를 적극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올랐던 자동차주 는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매도가 이제 시작됐고 그동안 바닥을 기고 있었던 IT와 은행주 쪽에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그리고 지지난주에 언급드렸던 종목들 총 네 종목이 되겠는데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서 리뷰 겸 추천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외환은행이 되겠는데요. 네.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외환은행 네. 같은 경우 원래 호주에서 ANZ 은행에서 인수하기로 이제 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이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그리고 2주 동안 이 최근 동안에 이제 가격적인 문제 때문에 매각 작업이 좀 더 지연되면서 외환은행도 주가가 약간 흐지부지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탄력이 좀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네, 하나은행에서 또 인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또다시 긍정적인 모습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14,000원, 2차적으로 14,5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시겠고요. 손절가는 근데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뉴스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기간 조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손절가는 12,500원 정도로 조금 낮춰서 다시 한번 외환은행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KB금융이 되겠는데요. 이제 외환은행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장의 영향으로 이제 상승하고 좀 하락하고 하는 횡보의 모습을 보였는데 네. 개별적 뭐 외환은행처럼 그런 개별적 이슈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영향 없이 오늘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가 인상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많거든요. 저 역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뭐 좀 더 탄력적인 모습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KB 금융도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네. 역시 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는 지난주와 같습니다. 매수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52,500원 이하에서 사주시면은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목표가는 55,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49,500원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IT 종목도 한번 언급을 드려보고 싶은데 2주 전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금융주 특히 뭐 은행주도 좋기는 한데요. 뭐 오늘 뭐 보험주도 그동안 강했고 한데. 저는 그래도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섹터가 이제 IT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네.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빠질 듯하면은 다시 올라오고 네. 네.
그러면서 강한 힘을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연기금 매수, 순매수 1위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네, 강한 추세의 상승 전환인지 박스권의 형국인지 분명치 않기 때문에 네.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 매수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이제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그냥 홀딩하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는 24,000원 이하에서만 오늘도 시가 보니까 23,500원 정도에서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괜찮습니다. 24,000원 이하에서 분할적으로 매수해 주시고요. 목표는 한 1차적으로 25,000원, 2차적으로 27,000원 봐드리고 싶고 손절은 22,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까지 말씀을 한번 들어봤어요. 네. 지금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끊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불안한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좀 상승할 이후에 한번 노려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그런 전략이 이제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인데요. 네,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하는 네. 네, 그런 부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선침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지금 다른 종목,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 많이 오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또 많이 빠지는 모습도 아닌 현재 박스권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고 네. 아마 더 빠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주가가 더 빠지려고 할 때는 연기금이라는 큰 손이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상승에 대한 방향이 열려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분할 매수로 음봉일 때마다 매수를 하신다면 오히려 다른 종목 뭐 확인 매매 하시는 것보다도 더 안전한 좋은 투자, 효율적인 투자가 아니실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급하게 네. 네, 뭐 당장 오른다 저도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여유있게 분할 매수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그리고 뭐 삼성 전기도 네, 뭐 하이닉스랑 비슷한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신규 네네. 매수보다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IT가 지금 바로 오른다기보다는 약간 횡보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하이닉스가 조금 더 횡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를 좀 더 좋게 본 거고요. 삼성 전기 역시 박스권 정도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만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신규 매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 매수 오히려 삼성 전기가 조금 더 확인 매수 후에 매수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시간이 지금 약간 부족한데 제가 그동안 세 번이나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뉴스로 본 투자 이맥 시간에서 네. 현대건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제 오늘 드디어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그룹이나 현대그룹 네, 두 군데에서 이제 인수를 하겠죠. 현대차그룹이 인수하면은 주가는 빠르게 상방향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그룹이 네. 인수가 하게 된다면은 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네, 대응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대그룹이 인수할 경우에는 일단은 좀 탐색전을 벌인 다음에 주가 향방이 갈릴 것이고 그리고 현대차그룹이 인수를 할 경우에는 주가가 좀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지롱 실장과 함께 다양한 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IT업종, 금융업종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현대건설과 관련된 그런 코멘트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상승 출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별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0.01% 정도 오르면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2포인트 가까이 올랐고요.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할까요? 어제 80만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0.5% 오르면서 81만 2천원 선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포스코는 0.9%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0.5% 상승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4% 내리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1.9% 거의 2% 가까이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학,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1.4% 내리고 있는데 다른 화학주인 SK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 자체가 약간은 멈칫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앞에서 최철원 대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신한지주 그리고 KB금융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0.4%, 0.3% 각각 오르고 있는데 금통위 회의가 열리고 기준금리 관련 소식이 발표가 되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 부분에 귀추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생명은 1% 가까이 이미 오르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업종이 어제 이어서 오늘 역시 좀 부진합니다. 기아차는 0.4% 현재 내리고 있고요. 앞에서 모비스 주가 흐름 살펴봤었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0.6% 내리고 있고요. SK텔레콤 0.2% 내리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0.5% 상승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앞에서 조금 전에 살펴봤었죠. 0.6% 오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내리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KT 0.3% 오르고 있는데요. 아이패드가 곧 출시될 것이다. 이 기대감 상당히 큽니다. 이 때문에 이 통신 관련주들 강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1.7% 내리고 있고요. 신세계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2.6% 오르고 있고요. 현대제철, 삼성전기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NHN은 1.3% 상승하고 있고요. 기업은행의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1.4% 오르면서 시총순위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0.7%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만 이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불안감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터키 측이 일본과도 원전과 관련한 협상을 개시하겠다 그런 입장을 오늘 밝히기도 했었죠. 삼성화재는 0.2% 오르고 있고요. KTNG는 0.3%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가 0.07% 현재 오르면서 1915포인트 선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06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률은 0.3%인데 지금 나흘 만에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2%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네, 지금 3만 원 선 위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반도체 0.6% 오르면서 38,950원 선을 걷고 있습니다. CJ 쇼핑은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OCI 머트리얼즈는 1.1%, 메가스터디 1.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오이스게임즈 역시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동서와 다음 SFA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웅이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3%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포스코캠텍, GS홈쇼핑, SK컴퓨터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주가 흐름 짚어봤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박성훈 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한 현재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초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미국의 주요 주수가 등락이 엇갈리면 마음 가는데 국내 증시도 오늘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2.2포인트가량 오르며 191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주체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17억원 가량 순매수하며 4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50점 만기일 당일날 1조 3천억을 순매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최근 3일 동안 매도했던 물량의 85%가량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역시 167억원을 순매수하며 4일 만에 매수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다음은 업종별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은행, 유통, 보험 등 금융 업종을 중심으로 이제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이 밖에 전기전자, 음식료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설, 운수장비, 전기가스, 화학, 증권 업종이 상대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는 역시 하나금융, 외환은행을 비롯한 금융주들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SK, 롯데쇼핑, 삼성물산, 신세계 등 주로 내수주들이 지금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개별 재료를 가지는 대형주를 많이 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장 시작 전에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그런 뉴스가 전달해 왔는데 주가 흐름이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 금융주 흐름과 함께 현대건설을 둘러싸고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 간의 힘겨루기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주가 흐름 오늘 장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 FOMC 회의와 G20 정상회의 등 주요 이벤트를 넘긴 이후 지금 글로벌 증시가 단기 조정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주식시장 경우 지수가 네. 21선 밑으로 떨어진 국가들의 비율이 최근 들어서 그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주요 통화에 대해 달러가 약세는 주춤하고 미국채 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낸 등 채권, 외환, 상품시장도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이벤트를 넘긴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은 글로벌 핫머니 유입이나 높아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대응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과 아일랜드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 적자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좀 더 긴 호흡을 본다면 최근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높아진 경기회복 기대와 여전히 미흡한 펀더멘탈 간의 벌어진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국내 증시의 PR이 지난주에 10배 수준을 넘어서며 올해 최고 지수로 상승할 정도로 지난 8월 말 이후 주식시장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뒷받침할 만한 경기 모멘텀 강화 조짐이나 실적 개선의 조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지표를 통해 경기 회복 조짐이 확인되기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과 주요 이벤트와 3분기 어닝스를 넘긴 이후 모멘텀 공백 상태가 이어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당분간 심리와 수급 변화에 따른 등락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이런 시장 내에서 조정을 위해 주식 비중 확대하는 그런 투자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이 투자 비중을 일단 시장을 한번 확인하면서 점차 확대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에서 제가 살짝 질문을 또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금융지주와 관련된 그런 이벤트도 있었고요. 현대건설 본입찰, 과연 우선협상 대상자로 어떤 기업이 선정이 될 것인가 그에 대한 관심도 크게 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이벤트가 있는 이들 종목군들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시장 방향성이 이제 불투명해지고 또 수급이 한쪽으로 좀 쏠림의 현상이 좀 두드러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료 측면에서 좀 상대적 우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말씀하셨듯이 하나금융이라든가 또 최근에 현대차그룹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당분간은 좀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수가 좀 상대적으로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이라든가 금융 업종 내에서 또 보험 업종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보는 것이 최근 같은 다소 변동성 장세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매매 전략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박성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이야기도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리서치팀의 배신용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 출발 상황 전해주세요. 예, 밤사이 유로존 재정 우려와 미 지표 호조로 미 달러가 주요 통화에 대해서 상승하는 등 여계 환율도 35원에 최종 호가됨에 따라서 달러원 환율은 34원에 상승 개장하여 현재 34원대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금통위 회의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에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코멘트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어제장 환율 한번 말씀 들어보고요. 전망까지 함께 묶어서 말씀 듣도록 하죠. 예, 먼저 전일장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 규제 우려 속에서 29원에 상승 출발한 환율은 유로화의 반락과 또 규제 우려가 재차 부각되면서 35원으로 고점을 높이고 내고로 한 차례 반락 후에 전일 대비 4원 상승으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예, 금일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유로존 재정 이슈 이후에 글로벌 한시가 펀더멘털 플레이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원화도 금리 결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통화 정책 차이도 신흥국 통화를 좀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미 달러가 전반적으로 반등 흐름에 있는 데다가 내적으로도 규제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의 금리 인상이 기조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금일에 이제 금리 인상 시에도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 변동성 확대 정도에 좀 그칠 듯 보입니다.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전일 환시는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대외적으로 미 달러가 반등 흐름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데다가 내적으로도 자본 통제 우려 속에서 강한 지지력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상단에서의 매물 부담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달러화의 반등과 유로 유동성 랠리가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증시 외국인의 매수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에 지속 여부에는 좀 더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금일도 강한 지지력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금통위 결정에 따른 장중 변동성 확대에는 좀 주의해야 할 듯 보입니다. 금일은 1130원대 지지력 테스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외환시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채권시장 출발 사항도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미 국채금리가 3개월 내 최고치인 2.9%대로 급등함에 따라서 국채선물이 7픽 하락개장하는 등 채권시장은 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채권시장 역시 오늘 금리와 관련된 그런 소식이 나오면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어제장 소식 한번 들어보고요. 오늘장 전망까지 함께 또 들어보도록 하죠. 예, 먼저 전일은 외국인의 매수세와 대기 매수세 유입으로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은 금통위 경계감에 금리는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다만 미 금리 상승과 자본 유출입 규제로 또 WGBI 그 편입 불발 소식에도 악재에 대한 내성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금리의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11월 금통위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서 25BP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지만은 최근 금리 급등 과정에서 선반영된 부분이 있음을 감안할 때는 금리 인상 결정만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될 전망입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인상이 된다면은 베어 플랫 정도의 영향을 미칠 듯 보이는데요. 예, 오히려 G20 정책 공약을 통해서 물가 안정에 주력하는 통화 정책을 수행하기로 함에 따라서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한은 총재의 시사 가능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동결된다면은 안도 랠리의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한은 총재의 발언 가능성이 있어서 듀레이션 축소 대응이 유해 보입니다. 한편 금일 채권시장은 장중 금통위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 확대의 소지가 있고 또 연중 최저 수준으로 축소된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 포지션의 변동 방향이 시장에 관심이 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채권시장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전문가 포트폴리오가 이어집니다. 네, NH투자선물의 이진우 센터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을 살펴보니까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된 것 같아요. 미국 증시만 보더라도 G20 이후의 추세가 그다지 좀 강하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참 시장이 글쎄요. 뭐 G20이 끝나서 시장이 지금 이 상황이 됐는 건지 아니면은 네. 시장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시점에 공교롭게 G20 일정이 잡혀 있었는지 참 애매한데요. 네. 저로서는 11월 초순, 11월 3일 FOMC 이후에 며칠 정도는 네. 별일 없는 것처럼 시장이 잘 가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어쨌거나 중순 이후로는 시장이 어떤 의미에서든 출렁거릴 것이다. 뭐 변곡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혹시 또 시청자 여러분 중에 또 저 친구 또 지나고 나니까 저런 얘기 하는구나라고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오셔서 11월 전망 보고서 한번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네. 뭐 괜히 하는 소리는 아니다. 뭐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그다지 뭐 웃을 만한 상황은 못 됩니다. 시장 흐름이요. 네네. 아침에 보니까 다시 외국인이 파는 모습에 낙폭은 벌써 17포인트까지 가고 있는데 1900이 깨지네요. 네. 자, 우선 우리 종성 앵커님 저기 네. 제가 보내드렸던 거 달러 인덱스하고 CRB 지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보시죠. 네. 네. 자, 빨간색은 달러 인덱스고요. 네. 파란색은 원자재 가격의 뭐 전반적인 추이를 나타내는 CRB 지수입니다. 우선 달러 인덱스 보시면 밑에 까만 띠 좀 지어주시면 좋겠는데 달러 인덱스를 네. 예, 지금 보시면은
11월 3일 FOMC 이후에 FOMC 당일날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달러 약선이 이어졌습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는 달러는 돌았거든요. 네. 자,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 상식은 뭐였죠? 시장을 지배하는 상식은 연준이 또 추가적으로 6천억 달러를 더 푼다. 이것은 달러 약세다. 네. 앞으로도 달러는 계속해서 약세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가는 만큼 원자재는 계속 날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또 상식이었죠. 네. 자, 그러나 달러는 FOMC 다음 날부터 이렇게 돌기 시작했고, 네. 그것과 달러 강세로 도는데도 불구하고 원자재 시장은 또 오버슈팅을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원자재 시장에 또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추세를 한번 보시죠. 통상적인 어떤 뭐, 저기, 30, 45도 정도였던 기울기도 아니고, 네. 저거는 그야말로 수직 상승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차트에도 우리 세상사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산들을 보면 이렇게 정상 부분에 가면 그야말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가팔라지는데, 그건 또 다 왔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어느 정상에 가까웠다는 얘기가 되고, 네. 모든 차트에서는 예외 없이 저런 식으로 수직 상승은, 결국, 어떤 오버슈팅이 막바지 국면 이런 네. 측면이 되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원자재가 훅 부러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러고 나서 어제 하루는 워낙 전일 지난 주말에 낙폭이 폭락에 가까운 것이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에는 소폭 나섰습니다만 힘이 없는 모습이고요. 네. 자, 달러도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이것과 같은 연관되어서 미국채 수익률 한번 보여주신다면은 네. 자, 미국채 수익률 지금 이거는 수익률 차트입니다. 네. 수익률 차트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채권 가격이 미국 국채가 가격 이 오른다는 얘기고 지금처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그럼 FOMC 이후에 그러면 그리고 또 양적 완화 재개 이후에 상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연준이 시장으로부터 국채를 막 사준다 하는 얘기는 국채 가격은 더 오르고 그만큼 수익률 즉 우리가 금리라고도 할 수 있는 시중 금리는 더 떨어지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시장은 그렇게 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시장의 상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을 갖다가 리포트에도 썼지만, 자, 우리는 G20을 전후해서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과제물이 뭐였는가 하면은 글로벌 달러 약세와, 네. 그러고 뭐랄까요, 뭐, 양적 완화 이런 것까지 이렇게 과제물을 정리해 갔습니다. 네. 자, 글로벌 달러 약세, 뭐, 세계 불균형까지도 우리 초등학생들이 고민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긁혀친 사람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는 세상이냐. 지금 모두가 달러 약세를 갖다 얘기한단 말이죠. 초등학생들까지 삼척 동자도 달러는 약세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에 네네. 달러는 약세로 못 가는 것이 시장입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네. 그러면은 초등학생들도 달러로 약세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FOMC 끝나고 나서부터 저렇게 달러를 마구 사서 끌어올리는 선수들. 자, 연준이 계속해서 국채를 사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채를 막 집어던지는 선수들. 네. 저 사람들은 바볼까요? 선수일까요? 저는 선수라고 봅니다. 네. 그 선수들은 지금 다르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고, 네. 그 선수들한테 당한 게 우리가 빼빼로 데이에 방 뺀 거 아닙니까? 지금도 누구니, 뭐, 어디를 통해서 왔니, 그게 뭐, 프로그램 차익 매수의 연장이니, 아니면 그냥 단순히 청산 과정에서 옵션을 걸었느니, 온갖 얘기가 나옵니다만, 네. 아, 참, 그, 뭐랄까요. 동시효과 마감 5분 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대량 매매 거래 알려줘야 된다는데, 그걸 또 한 1분 정도 늦게 고시했다는 게 오늘 또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네네. 이런저런 어떤 온갖 그, 뭐랄까요. 그들의 표현으로는 현란한 선진금융기법입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냥 사기고요. 그리고 또 한, 어떻게 보면 완력에 불과하고, 그것을 또 지켜줘야 될 룰도 살짝 조금씩 이렇게 애매하게 어긋나게 가면서 다들 동시효과 직전까지 별일 없이 넘어가는 만기라고 생각을 하게끔 한 다음에 그렇게 한국 증시를 흔들어버리고 우습게 만들어버리고 농락해버리고 조롱해버린 외국 세력들 그 사람들은 분명 선수입니다. 네. 지금 선수들이 지금 다 돌아서고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시장을 네.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보기보다는 경계를 하고 좀 지켜봐야 된다는 뜻으로 풀이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자, 외환시장 네. 김종성 앵커님 한번 네.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자는 분들이 많은데 네. 뭐 때문에 낙관적으로 보자고 그러죠? 일단은 뭐 지수 그리고 또 흐름 자체만 놓고 봐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구체적으로 뭐 외환이라든지 그리고 또 유럽 쪽 리스크라든지 여러 부분을 또 고려하면은 마냥 낙관적으로 바라보기는 좀 어렵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네. 네. 그런 견지를
저는 정성 앵커님 좋아하는데 그런 네네. 전지를 갖다가 유지하시면서 방송 유지해 주, 방송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네네. 자, 1년 1년 12달 가까이 장이 좋다 그랬어요. 네네. 근데 장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지금도 좋다고 하는 접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방금 드린 말씀드린 대로 선수들은 그런 방송을 원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장을 좀 저희가 경기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은 됐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장이 전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위기감이 점차 커지고 있고요. 네. 유로 달러를 보더라도 뭐 1.35달러까지 또 내려왔어요. 이런 네.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외환시장도 좀 안심하고 지켜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1.35달러 아주 중요한 레벨을 지적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최근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1.4280까지 치솟던 유로가 지금 1.35까지 왔고요. 네. 80엔을 깨자말자 하던 달러엔 환율은 80엔, 83엔을 돌파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1100엔을 깨자던 환율이 지금 1130엔대로 올라와 있는 상황. 자, 그렇다면 일단은 제 일감으로는 여기서는 한 번쯤 접힐 때가 되었습니다. 네. 즉, 유로도 그만큼 많이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한 만큼 한번 접힐 때가 됐고 우리도 1140원이라는 아주 크리티컬한 레벨을 단숨에 돌파하느냐 아니면 10년 평균 환율에 해당하는 현 레벨에서 또 이렇게 숨고르게 접어드느냐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됐죠. 네. 거기에다 절묘하게 또 오늘 또 금통위가 잡혀 있습니다. 네. 금통위 이후에 딴 거 없이 외국인들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들 그리고 서울 외환시장에서의 어떤 채권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외국인들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여교로 표현되는 결국 외국인들 제가 자꾸 선수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들의 동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금통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인식은 금리 인상은 당연히 워낙 강세 요인이고 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순간적으로 밀리면 그건 다시 또 사줘야 되는 찬스고 금리 인상이 어떤 주가 상승의 어떤 추세를 갖다 훼손시킬 정도의 재료는 아니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지난달까지의 인식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은 조금 그런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추이를 탄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바깥에서부터 우리가 2010년 내내 보아왔던 그 추세가 이렇게 균전이 왔다는 것을 갖다 어느 정도 확인하면서 네. 가는 거죠. 아무리 방송에서 언론에서 장 괜찮다 내년에 뭐 2300, 2500도 간다라고 해봐야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예감하시고 뭔가 이렇게 동물적으로 직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 됐고 저기 뭐 이렇게 봅시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네. 자, 13억 명의 중국 1억 명당 한 명씩만 공잘 차는 선수 뽑아내도 그거는 베스트 11이 나온다고 했죠. 네. 그렇지만 어제 우리 축구 보셨지만 그 친구들 여전합니다. 뭐 돈도 많고 뭐 부쩍 컸다고 하지만 그게 느닷없이 될 수가 없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네. 우리 한국 많이 법니다. 수출 잘해서 벌고 고환율 어느 정도 유지해서 조금 더 환율에서 메리트 누리고 그거 우리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에서 그냥 금융시장에서 다 이렇게 또 뒤로 또 다 뽑혀 나간다고도 본다면은 이래저래 똠또입니다. 세상 뭐 네. 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중국 축구처럼 금융시장에서는 그 선수들을 상대하기에는 아직도 약하다는 부분 인식하시고 이 장을 갖다가 주식 같은 경우 이렇게 끌어올려왔던 것도 외국인이었다면 외국인이 판다고 했을 때는 일단 조심해야 된다는 거 네. 이거 인식하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시간이 아쉽습니다. 센터장님 언제 한번 저희 스튜디오로 나와주십시오. 네. 돈 많이 주시면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선물의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0.9% 내리면서 189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900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4% 내리면서 502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마켓앤 센증시에서 이 개별 종목 흐름도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